탐지기 부분 미국 넘버원 브랜드 지르콘 탐지기. 병 내부에 있는 목재나 철 구조물 전선을 탐지할 수 있고요. 탐지가 되면 라이트가 켜지고 소리가 납니다. 신기하죠?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HD55 모델 너무 반응이 좋아서 한 달 만에 2,000개 바로 완판되었고요. 그만큼 인테리어 현장에서 아주 유용한 제품이고요. 정확하죠? 드디어 지르콘 탐지기 HD55 재입고 되었고요. 재입고 기념 무료 나눔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석고보드 잎이 석고보드 두 장 겹쳐서 벽 마감재로 많이 사용하는데 석고벽에 이렇게 선반을 부착하면 그냥 빠집니다. 아무런 힘이 없어요. 그래서 벽 내부에 있는 각재나 스터드를 탐지해서 그 위치에 피스 결합해야 튼튼하고요. 옆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벽면을 지나가면서 탐지해주면 되고요. HD55 모델은 엣지 부분을 탐지할 수 있고요. 철, 목재 모두 탐지 가능하고요. 벽 내부 구조물의 끝부분, 가장자리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하죠? 석고보드 두 장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. 철 부분 정확하게 탐지되고요. 목재 부분도 정확하게 탐지됩니다. 상당히 편하고요. 신기하죠? 전선도 탐지가 되고요. 지르콘의 다른 모델 HD800, HD55는 엣지, 가장자리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. HD800은 엣지 부분과 센터 부분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. 센터 부분에서 소리가 나고요. 엣지 부분은 화면에만 표시됩니다. 정확하죠? HD55는 철이나 목재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소리가 나는데 HD800은 메탈 스캔 기능이 있어서 벽 내부에 있는 구조물이 철인지 목재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. 메탈 스캔 모드에서는 철 부분만 탐지가 되고요. 목재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. HD800에만 있는 메탈 스캔 기능이고요. 석고보드 두 장 이상일 때는 딥 스캔 모드로 탐지가 가능하고요. 세 장일 때 목재 정확하게 탐지가 되고요. 석고보드 9.5T 네 장, 38T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. 신기하죠? 살까 말까? 인테리어 현장 석고벽에 선반을 달거나 가구를 벽에 부착할 때 지르콘 탐지기를 이용해서 상을 찾으면 아주 편리하고요. 벽에 구멍 낼 필요 없이 지르콘 탐지기로 벽 내부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. 벽 내부에 있는 각재나 스터드를 탐지해서 그 위치에 피스 결합하면 매우 튼튼합니다. 짱짱하죠? 일반 가정집의 경우 각재나 스터드 사이 빈 공간에 스티로폼이나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벽의 두께 차이가 없어서 탐지가 안 됩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9V 배터리가 사용되고요. 인테리어 현장 작업 시 지르콘 탐지기 하나 있으면 매우 편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댓글 남겨주신 다섯 분께 HD55, 또 다섯 분께 HD800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